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1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가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 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균형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를 위해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외교 정책과 현실에 맞는 안보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